힘든 일이 회사에서 좀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진짜 거의 막 우울증 비슷하게 막 집에 가면 막 너무 눈물 나고 내 마음은 아무도 모르고 그냥 나는 혼자인 것 같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여기저기 물어봤었어요. 전화로도 물어보고 그랬어요. 상담을 제가 볼 때 되게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딱 말씀하시는 게 상담 좀 그만 보러 다녀라. 내가 볼 땐 그래. 상담을 아무리 많이 보러 다녀도 이렇게 확 좋아진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냥 잠시 잠깐 감정이 조금 이렇게 맞아요. 내려오는 뭐 좀 이렇게 편안해지는 거. 네, 맞아요. 그거 편안해졌어요. 말고는 제가 볼 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해결점을 찾은 거는 없는 걸로 보여져요. 없어요. 이게 어떤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본인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이제 회사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주변 사람들하고 이런 인간관계를 형성을 하면서 구설수를 피할 수 있는 생각은 버리라고 하셔. 그럼 구설수가 계속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사주에 구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본인은 그냥 아무 잘못도 안 하고 나는 맞아. 여기 앉아서 자기 것만 내일만 해. 괜히 주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많아요. 건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자기는 일을 잘하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본인에 대해서 너무 안 좋게 얘기하고 내가 볼 땐 거의 넌 이것도 못해?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약간 악담 수준이라고 해요. 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딱 이 부분 때문에 본인은 인생을 편하게 살래야 편하게 살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죠. 어떤 것 때문에? 구설수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저희가 구설수 말고 낙매수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낙매수는 주변 사람들한테 오해를 쉽게 사는 거야. 그러다 보면 괜히 욕먹잖아. 내가 볼 때 본인은 잘못한 거 별로 없거든. 거의 없거든. 저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안 알아주고 그랬어. 그러더라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제가 볼 땐 좀 제일 힘들어 보이긴 해요. 다른 것보다는 주변 사람들, 회사에서 본인을 괴롭히고 있는 사람들. 눈물이 나네. 요게 해결이 돼야지 본인은 인생을 살아도 인생을 살면 살맛이 난다고 해요. 그죠? 근데 올해는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원래 작년이 더 힘들었을 것 같은데 와보니까 올해가 더 힘든 것 같아요. 그쵸. 올해부터 삼재 시작이잖아요. 네. 버티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 물론 작년도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삼재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굉장히 치고 들어오는 기운이 많아요. 특히 그런 인간관계로 안 좋은 기운들, 본인을 욕하는 기운들, 본인을 조금 이렇게 덜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그런 기운들, 맹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기운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본인을 진짜 막말로 개무시할 수밖에 없다고 해요. 저는 막 그렇게 맹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막 그렇게 뭐라고 해야 돼? 허당? 허당. 허당인 거를 전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잘 몰랐는데 요즘 들어서는 조금 아 내가 좀 허당기가 있나? 이런 생각이 조금 있긴 있어요. 저도 그렇게 아는 일도 굉장히 맹한 기운이 많구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런 기운이 많다 보니까 쉽게 무시할 수 있어. 되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다고 본인이라는 사람을. 그래서 가끔 가다가 한 번은 본인이 조금 그런 싫은 소리도 한 번씩 할 줄은 알아야 돼. 싫은 소리 잘 못해.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이 받아주다 보면은 안 그래도 맹해 보이는데 더 맹하게 생각한다고. 무시해도 상관없겠지? 얘는 뭐 이래도 아무렇지도 않아 하니까 맨날 웃으니까 잘 넘기니까. 근데 그러다 보면 본인을 더 무시하게 되잖아 사람들이. 저는 근데 무시당하는 거 정말 싫거든요. 근데 무시당하고 있잖아 지금. 그래서 딱 봤을 때 본인을 봤을 때는 힘들어도 한 번씩은 좀 이렇게 못된 말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해요. 만약에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뭐 너는 이것도 못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받아칠 줄은 알아야지. 그거를 듣고 가만히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본인이 본인 스스로를 이런 상황이 될 때까지 만든 것도 있다고 해요. 본인이 잘못한 부분도 있다고. 물론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부분이 훨씬 많지만 본인이 조금만 이렇게 좀 독한 소리. 근데 회사에서 그분이 저한테 막 그렇게 했던 사람이 아 너는 이렇게 제가
받아치잖아요. 그러면 더 심하게 하는 사람이라서 그냥 말문을 닫았어요. 약간 그런 것도 아예, 있어요. 네. 아예 무시. 네, 그냥 아 여기서 더 말하면 나한테 더 크게 화를 내고 그러니까 그냥 하지 말자. 그냥 하지 말자.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자. 포기한 거네. 네. 그러면. 근데 내가 볼 때는 여자아이야 이 사람이? 남자요. 남자아이야. 네. 부딪히는 한이 있어. 그러니까. 둘이 크게 부딪히는 일이 있더라도 네. 그런 얘기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하시고. 제가 이번에 너무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휴직을 냈어요. 냈어. 아 네. 그럼 지금 쉬고 계신 거예요? 네. 거예요? 3개월 쉬고 있고 지금 두 달 됐거든요. 다음 9월 달에 들어갈 건데 내가 여기서 더 참으면 진짜 나는 정말 죽어버릴 것 같아.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휴직을 하긴 했어요. 근데 휴직하고는 많이 편해졌어요. 이 사람이 안 보이니까. 아, 그쵸. 네. 이 사람 어떻게 보면 지금 끊어낸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선생님 진짜 신기한 게 이렇게 딱 쉬니까 그냥 용서가 되고 그냥 조금 이게 마음이 정말 얼굴 보기도 싫고 이름 듣기도 싫었는데 이게 조금씩은 풀려나가는 것 같아요. 그냥 잊어진다고 해야 되나? 근데 그 사람 또 봐야 되잖아. 근데 이제 그쵸. 다른 데로 보내주셨어요. 너 아 그분을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른 데로 이제 복직을 하게 되면 그분을 안 봐도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또 다른 곳에서 또 적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잘 될지 그런 것도 걱정이 되고 제가 볼 때는 다른 곳으로 그 부서를 네, 이동한다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부서를 이동을 하셔도 그런 일에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잘 해내실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초반이니까 네. 헤맬 수는 있겠지. 네. 근데 그런 건 제가 볼 때 앞으로 뭐 2, 3개월 정도? 복직하는 기준으로 2, 3개월 정도면 충분히 네. 다 이렇게 하나하나 눈에 다 들어온다고 네, 해요. 네, 네, 네. 다 적응이 된다는 거죠. 근데 거기 가도 지금과 같은 사람 또 있다고 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제가 볼 때 굉장히 그 심했던 걸로 보여져요. 네. 굉장히 심했던 걸로 보여지는데 이번에 자기 본인은 몰라요. 이 사람은 몰라. 자기의 잘못된 부분은 몰라. 전혀 사람이야. 몰라요. 내가 뭐? 내가 왜 어쨌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막 지랄을 해도 네. 이 사람은 어쩌라고? 난 잘못한 거 없어. 나는 일 잘해. 내가 너보다 더 잘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근데 그 이 남자분 같은 경우는 그냥 본인이랑 두고 봤을 때 네. 본인 업장으로 들어온 사람으로 보여요. 저는 업장이요? 업장은 우리가 이제 업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업장은 죄잖아. 죄. 네. 본인이 지금 사는 이 현생 말고 전생에 네. 원생에 네. 잘못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볼 때 업장으로 들어온 사람으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번 생에 본인을 이렇게 딱 만나게 되면 본인을 엄청 갈구고 괴롭히고 맞아요. 욕하고 갈구고, 막 따지고 욕하고. 그렇게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해요. 이게 보면 이 남자가 인간이 그러는 것도 있지만 네. 이 남자의 어르신들은 안단 말이야. 본인이라는 사람 자체에 대해서 네. 안다 보니까 이 사람이 더 못됐게 행동해요. 어르신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생각하면 사람이 그렇게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본인이 이 사람을 만났을 때 굉장히 괴로울 수밖에 없었다고 하셔. 근데 제가 볼 때는요, 부서 이동을 하셔도 이분을 좀 이렇게 마주치는 걸로 보여지긴 하거든요. 그래요? 이렇게 아예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100% 끊어내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회사가 그럴 것 같아요. 같은 크기는 회사. 하지만 네네네. 같은 것에 소속이 되어 있다 보니까 본인이 너무 보기 싫어도 어찌됐건 마주치는 일이 무조건 한 번씩은 생긴다고 하셔요. 근데 혹시나 만약에 정말 가볍게 마주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그 사람이 시비를 건다. 네. 그러면 저는 둘 중에 하나로 나와요. 그냥 무시하고 넘기던가 아니면 본인 기준에 너무 심하게 얘기를 했다 치면 붙잡고 얘기하라고 하셔. 앞으로 이런 얘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피했어요. 지금까지는. 네.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 피하는 게 정답은 아니에요. 오히려 좀 이렇게 부딪힐 때도 있어야 돼. 그래서 본인 업장으로 들어온 사람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이거는 원하지 않잖아.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 막 욕을 하라는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하면 네네. 내가 기분이 너무 나쁘다. 네. 그런 거를 한 번쯤은 저는 표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네. 본인은 뭐 건강보다 그 재물보다 네. 그냥 그런 전체적인 그런 것보다 일단 제일 첫 번째로 이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들하고 융합이 잘 되는 거 있죠. 네. 어,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해요. 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어, 그런 이런 게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본인 주변 친구들 본인 주변 친구들을 봤을 때 본인을 굉장히 애틋하게 생각하고 정말 가족처럼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을 거라고 하시네. 네, 친구가 정말. 별로 많진 않아요. 근데 이게 사주팔자에 보면은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구설수라든지 낙매수라든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을 떠나가게 하는 기운이라든지 이렇게 좀 인간관계에 관련된 요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 생을 살면서 본인이 한편으로 굉장히 외롭고 네, 외로워요. 조금 어둡다라고 해야 되나? 좀 우울한 거죠. 뭐 우울하다든지 괜히 이 세상에 나 혼자 동떨어져 있는 것 같고 가족들하고도 좀 그렇고 그런 것 같아요. 내 생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 마음을 잘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건 좀 힘들다는 거죠. 어. 근데 제가 볼 때 본인 같은 경우는 결혼을 해도 그래. 지금 결혼하셨어요? 이혼했어요. 결혼을 해도 똑같다고 해요. 네. 원래 사주 자체가 일부정사 못하는 사람이야. 본인은 두세 번 정도는 해야지 그 다음에 짝을 만나는 걸로 저는 보여요. 두세 번 정도 하면 그때 짝이 들어오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혹시나 만약에 다시 뭐 재혼을 하고 싶다던가 그런 생각이 있으면 재혼 생각은 없어요. 그쵸? 지금 오히려 혼자 지내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하셔요. 그냥 외로우니까 뭐 그냥 뭐 남자친구 정도는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재혼하고 싶고 이런 건 없어요. 제가 볼 때도 이렇게 자꾸 반복되는 생활을 만들지 않으려면 네. 어르신들께서도 혼자 지내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시고 좋은 남자를 만나려면 또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분이 너무 힘들잖아.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외롭게 지내는 것도 좋은 거예요. 한편으로는 전부 다 아니고 둘이 사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게 낫잖아. 네. 그쵸?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그래서 지금처럼 좀 외로운 것도 나쁘진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제분 있으세요? 네. 아들 한 명. 건강을 굉장히 잘 챙겨주라고 하셔요. 아들이요? 아들 몇 살이에요? 14살이요. 14살. 아, 그럼 중학교 1학년. 1학년. 일단은 아들이 제가 볼 땐 지금 사춘기에 접어든 걸로 보이거든요. 네. 나이도 그렇고 네. 사춘기에 접어든 엄마가 얘기를 잘 안 하려고 그래. 요거는 어쩔 수 없대. 사춘기에 접어든 시기라서 네. 엄마가 이제 전 엄마의 마음대로 막 이렇게 케어를 제가 볼 땐 지금은 좀 힘들어 보여요. 네. 근데 일단 이거는 둘째 치고 네, 네, 일단 네. 아들 건강 먼저 챙기라고 하시네요. 제가 볼 땐 아들이 기관지 맞아요. 기관지랑 좋아... 무릎이 좀 안 좋아 보여요. 허리도 안 좋아 보이고 관절 자체가 갑자기 조금 키가 커가지고 살도 조금 많이 빠지고 이랬어요. 원래 약간 이런 느낌이었네. 네 맞아요. 네, 약간 통통. 이렇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갑자기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선생님. 네, 그래서 무릎이 갑자기 그렇게 됐어요. 6학년 때까지는 70kg 나가다가 지금은 키가 한 175 정도 되고 홀쭉해졌어요. 아빠보다 더 커요. 그래서 그런 갑자기 커서 이게 약간 성장판? 그쵸? 요런 것 때문에 네. 이런 관절 자체가 지금은 좀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요 친구가 뭐 네. 예를 들어서 뭐 축구를 한다던가 네. 뭐 운동을 하는 거예요. 뭐 농구를 한다던가 네. 그렇게 하면은 조그만한 이런 다치더라고요. 그쵸? 뭐. 다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태어나길 자체가 이 연골이라든지 이 뼈 자체가 조금 약하게 태어난 것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크면서 더 어릴 때 많이 아팠어요. 건강운 때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아. 태어나길 자체가 건강운 때가 제가 볼 때는 조금 안 좋아 보여요. 다른 친구들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운동을 하게 되면 숨이 갑자기 막 엄청 찬다거나 아니면 이 친구는 심장도 기운이 안 좋아. 막 심장이 아프다 이렇게는 보이진 않지만 심장에 관련된 기운이 좀 약하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보다는 조금만 뛰어도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하셔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심장이나 이런 뭐 뼈보다는 일단 첫 번째로는 기관지, 뭐 비염, 뭐 약간 네, 피부염 네. 이런 것들 네. 그런 걸로 엄마가 조금 더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다고 네. 하시고 이게 나이가 어리기는 한데 네. 어르신들께서 네. 이 친구 술, 담배는 절대 안 된다고 하셔요. 술, 담배는 절대. 왜냐면 타고나길 건강운대가 너무 약하기 네네네. 때문에 하면은 확 더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는 거는 반대라고 하셔요. 네네. 아들 잘 챙기라고 하시네요. 요즘 잘 못 챙겼어요. 그쵸. 네. 아들 좀 잘 챙겨주라고 하시고 아들도 외로운 기운이 많아. 약간 혼자 있고 싶어하는 이런 것도 있는데 외동이라서 더 그런 그쵸. 근데 외로운 기운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이 조금 짜증을 많이 낸다고 해도 아들이 화를 많이 낸다고 해도 그래도 엄마니까 네. 조금 더 들여다보라고 하셔요. 네. 물론 일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가족이 일단 첫 번째잖아. 네. 아들 얘기를 많이 하시네. 혹시 네. 그 아드님 말고 네. 저는 지금 한두 명 더 보여요. 애가요? 네. 근데 이게 태어난 걸로 보이진 않아요. 이게 저는 근데 두 개 다 보이거든요. 유산하고 낙태 둘 다 보이거든요. 유산은 안 했고 낙태는 있었어요. 낙태는 했어요. 이것 때문에 그렇고 지금 이 애기 태어나기 전에 네. 이거는 정리를 하셔야 돼요. 애기 건강 때문에 천도를 하셔야 돼요. 천도가 안 됐구만. 네,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언제 이거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요거는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애기 건강할 때 많이 좋아져요. 네. 이게 원래는 태어났었어야 했잖아. 네. 그쵸.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원래 태어났었어야 했는데 이 자리를 뺏긴 거란 말이에요. 지금 아들한테. 그러면 이제 이 얘기가 한이 남아있겠지. 좀 억울한 부분이 많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내가 볼 때는 요거 때문에 아드님이 건강으로 많이 치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이 있으면 사람마다 다 자기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술을 하게 돼도 이 영혼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냥 이 자리에 그냥 남아있다고.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요 애기가 해코지를 할 수도 있지. 네. 왜냐면 한이 많고 자기가 억울하고 좀 힘들고 외로운 그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아드님한테는 첫 번째로 외로운 기운을 많이 느끼는 걸로 보여져요. 얘가 이렇게 만드는 게 있다고. 외롭고 좀 슬프고 우울하고 아들이 지금 우울증 기운도 있구만. 진짜요? 그리고 일단 두 번째로는 건강이 전체적으로 안 좋은 거. 자꾸 사고가 나게 하는 거. 자꾸 다치게 하는 거. 사고 수가 많아요. 자꾸 다치게 하는 거. 요런 기운이 많이 내려와 있다고 하시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것 때문에 본인이 영향을 받는 거는 조금 이렇게 맹한 거. 그러니까 정신이 거. 그냥 좀 멍해요, 제가. 가만히 있으면은, 근데 원래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좀 심해진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좀 혼미하다고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혼란스러운 거 있잖아요. 한 군데 이렇게 집중을 못하고. 네. 하는 거 그런 기운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시다 보니까 이거는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된다고 하셔요. 본인이란 사람 말고 아들을 봐서라도 정리를 하라고는 말씀을 하셔요. 제가 봤을 때도 이게 그게 맞아 보이고요. 상황으로 봤을 때. 물론 이거를 정리를 한다고 해서 아드님이 건강이 100% 막 엄청 건강해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면 본인 사주팔자에 잘못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엄마가 이렇게 수술을 한 그런 부분 때문에도 영향이 있는 걸로 보이니까 이거를 정리를 해서 아들 지금보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고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영특하게 키워라라고 말씀을 하셔. 아들은 원래 머리도 엄청 좋구만. 그래요. 공부를 안 해가지고. 네, 공부를 안 해요. 지금은 네, 안 해요. 근데 원래 머리 굉장히 좋다고요. 머리도 되게 좋고, 그런 예체능 쪽으로 풀어먹고 살 수 있는 기운도 원래는 되게 많은데, 지금은 이게 이렇게
뒤집어져 있다 보니까 아들이 엄마 말도 더럽게 안 듣고 사고치고 좀 문제아의 기운이 많은 걸로 느껴져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아들을 봐서라도 요거를 조금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언제 혹시 하신 건지 여쭤봐도 돼요? 되게 오래됐어요. 20대 중반? 아, 20대 중반? 네. 20대 중반쯤. 네. 근데 이게 오래돼도 기운이 그냥 남아있거든요. 네. 이게 가끔 가다가 이제 손님분들이 되게 오래 전에 한 일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네. 근데 제 사주에 그 자식이 좀 맞나요? 사주 자체예요? 네. 이게 조금 복잡해요. 왜냐면 제가 복잡해요? 봤을 때는 사주에 자식이 없는 편은 아닌데 흐르는 자식이 많다고 해. 흐르는 자식이 많다는 거는 유산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날 애기랑 흐르는 애기를 비교해서 봤을 때 오히려 태어나야 되는 애기보다 흘러서 나가는 애기가 더 많은 걸로 보여지기는 해요. 그리고 혹시나 만약에 이제 지금은 이제 이혼을 하셨지만 지금 이 상태로 만약에 나중에 둘째를 낳는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힘들어요. 둘째를 낳는 것도. 생각은 없어요. 나이도 많고 뭐 전혀 낳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요거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어르신들 염려가 돼서 얘기를 주신다고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기운이 남아있다 보면 태어난 둘째도 몸이 건강하지 못해. 아니면 몸이 굉장히 막 건강이 못한 거죠. 몸이 굉장히 아프다거나 아니면 조금 이렇게 사고를 많이 친다거나 그런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제 알고 있으라고 말씀을 주셨다고 하셔요. 그럼 저는 내년에는 좀 어떨까요? 이게 삼재다 보면 이제 내후년까지잖아요, 삼재가.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년도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돈을 못 버는 걸로 보여진 않아. 왜냐면 직장 자체는 굉장히 탄탄하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월급이나 그런 부분으로 문제가 없지만 제일 첫 번째로 사람. 주변 사람들 자꾸 부딪히니까 자꾸 본인이 오해를 이렇게 사니까 제일 걱정되는 거는 사람 때문에 오는 우울증이라고 하죠. 지금도 근데 좀 그런 게 있잖아. 근데 맞아요. 내년에 이런 기운이 또 들어와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거, 뭐 일 이런 거는 뒷전이야. 일단 어르신들이 봤을 때는 본인은 사는 우선이라고 하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삼재가 들다 보면은 3년이 전체적으로 다 재수가 없다 이런 것보다는 개개인마다 들어오는 그런 게 달라요. 그러니까 저도 올해 삼재거든요. 본인도 올해 삼재고 근데 본인 같은 경우는 일단 특별히 처음으로 특이하게 제일 처음으로 들어오는 게 사람한테 치이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건강. 세 번째는 전 돈으로 보이긴 하는데 근데 이 앞에 이 두 가지가 너무 크다 보니까 돈으로는 치일 일이 거의 없어 보이기는 해요. 돈은 뭐 워낙 그리고 직장도 망할 그런 게 없어서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은 그렇게 큰 타격을 받진 않겠지만 건강이랑 사람으로 치이는 거 이거 두 가지 때문에 이제 올해부터 건강 저도 건강이 안 좋아진다는 거 그런 거. 근데 제가 보는 건강은 육체적인 건강도 그렇지만 정신적인 건강 신경계 쪽도 같이 봐요. 그걸로 지금 근데 어찌됐건 사람 으로 지금 다 결부가 되는 거잖아요. 건강이. 그래서 어르신들은 이거 두 가지가 가장 걱정이 된다고 하시고 분명한 거는 24년도부터는 조금 좋아지긴 할 거래요. 삼재가 나가면서 그나마 지금보다 조금 좋아지긴 지금 하겠지만 지금 이제 22년인데 좋아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본인이 느꼈을 때는 굉장히 달라지는 게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하셔. 왜냐면 이 앞전에 여파가 너무 세게 남아있다 보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이혼을 했잖아요. 뭐 지금 마음 같아서는 그냥 뭐 혼자 있어도 상관없는데 어디가 뭘 보면은 혼자 살 팔자 아니야 막 이러더라고요. 저는 재혼할 생각 없거든요. 제가 볼 때도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재혼을 하시는 것보다 그냥 아드님하고 사시는 게 더 나아 보이기는 해요. 아들하고 둘이 사는 게 재밌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둘이 알콩달콩
재밌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아들이 사춘기 와가지고 조금 엄마를 조금 이렇게 하니까 제가 더 외롭더라고요. 그쵸. 네. 어, 왜냐면 아들은 또 아들 혼자 네. 노니까. 네. 어릴 때는 막 둘이 어디 놀러 가고 막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그러기를 안 좋아하니까 제가 너무 외롭더라고요. 진짜. 혹시 예전에 네. 본인 엄마가 네. 본인 사주 올린 거 있나요? 사주 올린 거는 이제 뭐 절 같은데. 가서, 어, 맞아. 절 같은데. 네, 있어. 점집에 이제 이름을 올린다고 네, 그런 네, 거예요. 네, 네. 이것 때문에 본인 남자 자리가 굉장히 안 좋아졌구만. 아, 그래요? 이게 원인이라고 해요. 이거 사주 올린 거? 아, 제가 남자가 안 좋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산소탈. 위에 어르신들 산소탈. 아. 당대, 그러니까 지금 막 돌아가신 분들 말고 옛날. 그 위에 어르신들 산소탈. 이것 때문에 본인이 남자 자리가 굉장히 많이 깨졌다고 해. 그래서 결혼을 해도 하고 또 재혼을 해도 내가 볼 때 또 깨져.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르신들께서는 지금처럼 지내는 것도 오히려 나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주세요. 네. 평생 그냥. 원래는 근데 결혼을 하시는 게 맞기는 맞아요.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지내시는 게 아예 그냥 우리 완전 그 솔로로 사는 것보다는 더 좋은 팔자이기는 해. 그래요? 근데 이제 엄마가 사주를 올리면서 본인 사주가 뒤집어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원래 본인 사주는 원래 엄마가 본인 사주가 좋으라고 올린 건데. 그러니까 여기 있어야 되는데 지금 원래 본인 사주가 밑으로 내려가 있고 엉뚱한 게 뒤집어져 있다 보니까 지금은 이렇게 조금 힘들게 남들보다 약간 고생 아닌 고생, 몸 고생, 마음 고생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고 하셔요. 제가 볼 때는 일단은 다른 것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뭐 일이나 아니면 뭐 그런 재산, 뭐 돈이나 그런 것보단 제일 첫 번째로 본인 건강을 우선적으로 챙겨야 될 것 같아요. 네. 본인 건강이랑 그리고 아드님 건강이랑 요거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아까 그 애기 얘기했던 거 있죠. 네. 천도는 반드시 해주라고 하셔요. 요것만 정리해도 아들 굉장히 많이 좋아질 거라고 하시네요. 네. 혹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아니, 없어요. 없어요? 네. 네. 끝났어요? 잠시만요. 네. 내년에 남자가 하나 들어올 것 같아. 내년에요? 어. 아, 그래요? 어. 남자가 한 명이 들어올 수도 있다고. 절대 만나지. 근데 제가 볼 때는 되게 마음에 들어 하실 것 같아요. 아, 만나지 말아요? 네, 만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본인이 너무 힘들어 할 것 같아. 마음고생을 많이 할 것 같아. 왜, 왜요? 좀, 약간 애먹 있는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 싫어. 선생님 싫어요. 근데 이미 애 많이 먹었잖아. 네, 너무. 난 왜 이럴까, 팔자가. 제가 볼 때 가장 큰 원인은 이거예요. 엄마가 사주 올린 거. 저는 근데 진짜 남들한테 막 진짜 착하게 산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되게 잘하는 사람한테 정말 잘해요. 뭐 바라지도 않고 내가 오히려 주는 거 좋아하고 막 이런데 주는 만큼 안 돌아와요, 저한테. 뭐 바라지도 않는데. 이게 사주를 올리면서 남자 자리가 안 좋아졌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거 말고 두 번째로는 본인이 원래 머리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래요. 네.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제가요? 야무지게. 근데 공부를 많이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네. 공부도 원래는 많이 했었어야 했는데 공부도 손에 안 잡히게 되고 네. 그 펜을 손에 안 잡은 거지. 네. 안 잡히게 되고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그런 무시하는 만만하게 보는 그런 기운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고 하셔. 저는 진짜 만만하게 보는 거 정말 싫은데 자존심이 좀 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거나 그런 걸로 보이지는 않아요. 아, 안 그래요. 네. 근데 이제 남한테 피해 주기 싫어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할 말을 못할 때가 있는 것뿐이지. 그냥 마음 같아서는 다 그냥 지르고 살고 싶어요. 하지만 참아요. 조금은 할 줄 알아야 돼. 지금은 과부하야, 내가 볼 때. 맞아요. 너무 많이 참았다는 과부하예요. 저 진짜 많이 참았어요. 왜냐면 이 사람하고 얘기를 해봤자 말이 안 통해.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제가 아예 대답을 안 하는 거지. 네, 네.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더 세게 하는 거예요, 저한테. 얘는 이렇게 해도 괜찮아. 괜찮아. 근데 내가 봤을 때 안 돼.
너무 누르면은 이게 본인한테 독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혹시나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상대방이랑 부딪히는 일이 생겨도